B2B의 쓸모없는 선물 주기 1운입니다. 1운 편입니다. 푸니엘 형한테 알을 주겠습니다. 근데 그냥 주지 않고 그려서 줘야지. 얼굴 푸니엘 형 얼굴 그려서 줘야지. 뭐 잘 그리는데? 빵! 옛날 생각도 좀 하면서 푸니엘 형 아이돌 머리 해줘야지. 왜 굳지? 아이돌 머리. 귀도 그려주고. 푸니엘. 귀걸이. 귀걸이입니다. 짠. 푸니엘에게 줄 달걀 얼마나 좋아할까 받고. 진짜 감동받아서 미국에서 선물 사올 수도 있어. 푸니엘 형한테 내가 준비한 알을 줘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아, 이니어벨트 선물. 이거는 알이야, 알. 약간 놀리는 거 같기도 하고. 아니야. 소리야. 머리카락 있어. 병아리. 안에 병아리 있어. 머리카락 있고 형을 그려볼라 했는데 포인트 잡았네. 진짜. 귀? 귀? 귀 뭐야? 귀걸이. 이거 머리카락이 초록색이야? 형이 아이돌이니까 내가 좀 이쁘게 꾸며봤어. 대거 맞췄다. 고마워.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단백질. 아, 보충하면 안 됐네. 이거 아 맞다, 이거 간직해야 되지. 이걸 보면은 아! 마트 가서 계란 사야지. 아 맞다. 아 네. 리마인더. 알. 고마워. 그래. 앞으로는 이런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을 거야. 그럴 것 같아. 짧아서 이렇게 숙이면 바로 뜯어줄 거야.